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부릅니다. 제가 5월 18일부터 26일까지 용산역 아이파크몰 이벤트홀에서 정부르의 팝업 스토어를 진행을 합니다. 국내에서 유명한 수많은 업체 사장님들이 오셔서 정말 다양한 생물들을 보여드리니까 많이들 참여해주시고 이벤트와 혜택도 있습니다. 실시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22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로의 팬사인회를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 이 기간 꼭 지켜서 방문 많이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우리가 추억의 생물인 초등학교 앞에서 100원에서 비싸면 500원에 입양했었던 바로 그 금붕어. 이제 키울 때 이제 사료랑 그냥 물만 있으면 키울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사육장 안에 여과기도 없이 키우고 심지어 100% 환수해서 물이 깨끗한 물로 계속 갈아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에는 정말 크고 화려하고 이쁘고 금액대도 100원, 300원이 아니라 몇백만 원까지도 하는 그런 군붕어들도 생겨났는데, 그런 군붕어들이 지금 현재 해외에서 한국에 수입이 되는 그 수입 현장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어떤 친구들이 있을지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매번 진짜 이렇게 많은 생물들이 들어온다 하는데, 우선 사장님한테 인사드리러 갈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엄청 많이 왔네. 사장님, 여기 있는 거다 금붕어예요? 몇 박스 온 거예요, 오늘? 총 18박스. 18이요? 우와, 엄청 크다. 제가 알던 그런 금붕어가 아니죠, 여러분들? 와, 이거 보세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다 다르게 생겼거든요? 네? 쇼군 개체인데, 쇼군? 네, 쇼군이라고 그래서 체구가 굉장히 높은 오란다예요. 와, 미쳤다. 자, 이제 차근차근 이제 뜯으면서 생김새, 그리고 가격대, 그런 거 다양한 정보들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앞에서 저 예전에 많이 길렀던 거는 그 여기서는 그냥 막국붕어라고 한다고 합니다. 와, 얘 진짜 귀엽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저희가 알던 군붕어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크고, 여기 보면은 꼬 되어 있다고 쓰여있고, 뭐 사진 같은 거 올렸다고 이렇게 쓰여 구분해 놓으신 것 같아요. 우와, 얘는 하얗네요. 얘는 먹는 민데요. 먹는. 네, 이런 개체들은 조금 약하기는 해요. 아, 조금 약해요. 네네. 그 이런 거는 좀잘 기르실 분들이 입양을 해야겠네요. 네, 하얀 개체들이 좀더 예민하기는 해요. 아, 열성으로 보시면 돼요. 와, 얘네들 되게 귀엽다. 여기 인기가 제일 많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아하는 얼굴형을 가지고 있는 종. 네, 얘네는 그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게 촉차이 난주라고 그래서 난주 네, 촉차이. 등핀이 없는 네. 네, 종류를 난주라고 그래요. 아. 야, 그리고 여러분들 그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이거 이마트 갔는데 있더라고요. 정천안이라고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눈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종류거든요. 아, 그래서 네, 정천안이구나. 그래서 영명으로는 룩스카이라고 되어 있어요. 룩스카이. 네. 하늘을 봐라, 약간. 룩스카이. 이거 말고 수포안이라고 있지 않아요? 수포화는 여기 눈 부분에 네. 이렇게 방울같이 좀더 크게 맺혀져 있는 종류예요. 아, 그건 지금 없나요? 지금 뒤쪽에 있어요. 와, 여기 있네. 우와, 얘네도 나름 되게 특이하게 생기고 귀엽네, 이렇게 보니까 또. 요거는 보통 수반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키우시고요. 위에서 네. 바라보는 게더 예쁜 애들이어서 수반에서도 아. 많이 키우시고 이렇게 어항에서도 키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터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 재생이 돼요. 돼요? 네, 터지기도 하거든요. 옆에 친구가 이렇게 네. 밥 먹다가 뽁 하고 하면은 풍선처럼 터지기도 해요. 근데 다시 차올라요. 흩어지거나 이렇게 많이 훼손이 되면은 다시 재생은 잘안 되긴 해요. 원래 모습처럼 안 돼요. 특이하다. 이게 네. 다시 이렇게 원상 복구된다는 자체가, 오, 신기합니다. 와, 진짜 군부가 엄청 많다. 지금 들어와서 애들이 아직 네. 균형을 회복을 못했는데 이 네네. 종류가 인기가 되게 많은 종류예요. 이렇게 얼굴 자체가 워낙 진짜 귀엽게 생겨서. 네, 귀엽다. 얘네 생김새가 그래서 오란다인가요? 이게 오란다예요. 얘네는 혹시
가격대가 어느 정도 돼요? 이거는 보통 한 30만 원 정도 전후 보시면 되세요. 우와, 요즘에는 좀 가격대가 이 친구들은 좀 있는 편인데. 맞아요. 와, 확실히 좀 다릅니다. 보면은 그 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보다는 네. 키워 올리는 방식이나 좀 빨리 안 자라는 종류들 있거든요. 아, 같은 시간을 들여서 키워도 굉장히 커지는 종류가 있는 반면에 네. 조그맣게밖에 안 자라는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조금 눈깔이 이렇게 눈알이 좀 튀어나온 좀 특이한 애들도 있고 얘처럼 난주처럼 이렇게 기염상의 친구들도 있는데 근데 사장님 얘네는 지금 수입이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오늘 들어온 건 태국이에요. 태국에서 왔어요? 와 꺼내는데 주먹만해. 아 주먹이 아니라 손바닥만해. 우와 진짜 귀엽게 생겼다. 아니 소름 천만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귀염상을 좋아해요. 육혹이 많이 올라오는 종류를 좋아하는데 육혹이요? 네 여기 머리에 빠글빠글빠글 머리 이거를 육혹이라고 하거든요. 아. 여기 앞쪽 부분을 군탄이라고 하고요. 군탄이랑 육혹. 아 근데 저 이거 사장님 네. 얘네 그 본 적 있는데 이거 칼 가위 같은 걸로 자르더라고요. 이 여기 맞아요, 부분이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 지금 하나하나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있어요. 네. 여기 비정상적으로 좀 하나만 크게 자라거나 할 경우에는 이 마디 끝부분을 잘라줘요. 그 잘라도 되는 거예요? 잘라도 다시 재생이 되기도 하고요. 아. 너무 비정상적으로 자란 부분은 다시 자르면은 좀 이제 옆에 거랑 비슷하게 자라기도 하고요. 아. 여기에 화방이라고 원래 여기 지금 아주 쬐끄만한데 여기 화방이라고 있어요. 쬐끄만 같이 생긴 거. 네, 여기 근데 여기 이렇게 무슨 응원할 때 흔드는 거 같이 생긴 건데 네. 여기 또 큰 애들도 있거든요. 이것도 커팅을 해주기도 해요. 양쪽이 짝짝이면. 아, 안 아프다. 여기는 그 세포가 없나 봐요. 아, 세포가 아 그러니까 있기는 있어요. 신경세포. 아, 있긴 있는. 네,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어서 피도 나고 하긴 하는데 네. 그래도 애들 좀 원래는 안 잘라줘도 되는 건데 네네. 사람들이 이제 미관상 그것도 좋게 하려고 자르는 거예요. 아. 와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지금 굉장히 작은 금붕어들이 있는데 얘네는 무슨 종이에요? 이거 난주인데요. 입문용 네. 개체라고 그래요. 아 네. 예, 이제 한 2개월 정도 된 이제 갓 조그만하게 이제 성장한 애들인데 태국에서 들어온 애들인데 요거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등선이나 애들 체형이 선별돼서 들어온 애들이에요. 그래서 아. 요거를 예쁘게 잘 키우시면 이제 큰 애들 같이 자라는 거죠. 아 얘네가 얘네들처럼 커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 키우는 그 방식이 또 다르구나. 네, 또 이렇게 키우는데 한 6개월 정도 잡으시면 돼요. 6개월이요? 아, 아 이거 뭐야? 돌고래처럼 생겼어. 야 안녕. 이거 새까만해. 범고래 같다 너. 신기합니다. 아마 이런 애들은 수십만 원이 되지 않을까 싶고 얘네가 진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육을 하고 계시고 인기가 엄청 많은 군붕어 종류인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쫙 깔아놨잖아요. 초등학교나 청계천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실제로 물고기 판매할 때 이렇게 쫙 깔아놓거든요. 근데 여기 되게 귀여운 애들이 있어요. 이게 잘 보시면 동글동글한 뭔가 있는데 제가 한 마리 꺼내볼게요. 야 일로 와봐. 아우 야야야야 아 귀여워. 진주린이라고 하는 물고기 어종인데 귀엽지 않아요? 약간 이렇게 보면 도치 같기도 하다. 얘네 얘네 다 커도 작고 좀 가격대가 저렴하고 입문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가 몸이 크다 보니까 헤엄을 잘 못 치더라고요. 부산에 실제로 진주린 양시장이 있습니다. 아 수입이 오고 나서 아직 박스를 한창 뜯는 중인데도 지금 금붕어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분들이 또 입양을 해서 키운다는데 아 시장이 얼마나 크고 많은 분들이 이 금붕어에 대해서 애착이고 키우는지 아시겠죠? 여기 수입박스가 싹 다 금붕어입니다. 금붕어. 아 여기 박스에 써 있는 게 이게 박스 숫자인가 봐요? 네, 이 박스 번호 숫자고요. 아 그리고 저희가 이 박스 번호대로 저희가 드라이에다가 네. 다 하나씩 풀어놓고 들어온 개체들을 이제 하나씩 선별해가지고 확인합니다. 와 진짜 엄청 많은데 수고 많으십니다. 와 신기하죠? 이게 여러분들 이게 고압산소 포장이라고 해서 여기에 한 일주일? 길면 일주일? 얘네 군붕어들은 크니까는 뭐 한 2-3일 정도의 충분한 양의 산소가 아마 투입이 돼서 오는 걸로 알고 있고 물 색깔이 약간 지금 형광색인 거는 청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약품 처리한 걸 수도 있고 아 신기합니다. 그래서 사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제일 비싼 금붕어가 현재 지금 박스 안에 들어있어요. 얼마 정도 하는 금붕어가 있어요? 조금 거는 보통 네. 비싼 거는 한 2-300만 원 정도 해요. 진짜요? 네. 주먹만한가요? 한 이 정도? 좀 크긴 커요. 2-30cm 정도 많아요. 2-30cm 네. 와, 이게 박스 엄청 많았는데 금방 대표님들 오셔서 다 가지고 가셨네. 근데 확실한 거는 우리 여러분들 직접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귀엽습니다. 저도 한 마리 키우고 싶은데 우리 샵에 한 마리 있습니다. 선물 받았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요거 이 통눈 요금인데요. 네? 통눈 요금인데 요번에 들어온 애들이 유난히 좀 눈이 앞을 바라보고 있어가지고 특이하게 생겼다. 네, 그래서 요거 미니언즈라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미니언즈라고 해요? 네, 미니언즈라고 부르세요. 얘네는 얼마 정도 해요? 요거는 7만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렇구나. 특이합니다.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이 검은 애는 그 오란다. 얘는 얼마 정도 하나요? 여기가 원래 보통 한 30만 원 하는데 이거 지금 30만 원 분양하고 있어요. 실제로 30만 원에 분양하는 아이구나. 네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키우던 금붕어들은 한 몇 년 기르면은 죽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물 영향도 있고 손님들이 욕심을 좀 많이 밀리셔서 네. 너무 많이 그 다음에 옛날에는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 100% 환수 많이 했잖아요. 수돗물 물 깨끗해야 된다고. 물 많이 가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여기 있는 난주, 오란다, 뭐 진주린 이런 애들 수명이 몇 년 정도 돼요? 보통 뭐 중국에서는 뭐 10년까지 산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평균적으로는 한 5년에서 7년 이렇게 보세요. 5년, 7년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적은 개체수를 넓은 공간에서 키워야 애들이 오래 잘 살거든요.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여기가 탱크항이라고 해서 그 바닥재를 잘 안 까는 그런 시스템으로 들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건 아니고 바닥재가 있는 게 원래는 더 좋아요. 여과력이나 이제 박테리아가 살기에는 네. 바닥재가 있는 게 좋은데 저는 번격장에서 보니까 모래를 까는 게 평소가 좀 힘들고 번거롭잖아요. 애들 네. 먹기도 하죠. 네. 근데 뭐 보통은 다 뱉어내긴 해요, 사실. 진짜요? 네. 신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어느 정도 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진짜 얘도 이쁘다. 이제 저쪽에 올라가서 여기 말고도 다른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또 다른 물고기들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진짜 우아하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막 붕어, 잉어를 중국? 일본? 이런 곳에서 이제 연못에서 키우면서 발색 변이에서 생긴 것들을 또 이렇게 키우고 해가지고 계속 붕어를 만들어낸 거라고 들었습니다. 자, 여긴 또 다른 공간인데 전에 한번 와봤습니다. 여러분들 온 김에 생물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얘네 이쁘다. 알비노 마나 카프루 레드백. 얘가 엔젤피시죠? 엔젤피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수초들 물고기 키울 때 넣으면은 진짜 정말 빨리 자라고 좋아요. 그리고 물도 깨끗해지고. 얘 특이하게 생겼네. 야, 너는 바다 물고기처럼 생겼다, 야. 이렇게 사실 입양을 하던 안 하던 수족관에 와서 구경을 하다 보면 그거에도 재미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이거 뭐야? 볼리비아 라미레지. 저 이렇게 생긴 거 저 아마존에 갔을 때 많이 잡아봤어요. 그냥 흔한 물고기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 얘 장난 아니에요. 밥 달라고 난리 났어요. 일로 와. 옳지. 일로 와. 옳지. 얘네 말 듣는 거 보소. 보세요. 일로 와, 얘들아. 귀여워. 이 물고기들은 이렇게 따라오는 게 재밌어요. 이거 보세요. 이야, 일로 와. 자, 그리고 얘네가 좀 독특하게 생겼는데 돌핀 엘리펀트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돌고래 엘리펀트는 또 코끼리잖아요. 돌고래 코끼리 뭐 여기 합쳐져 있는 물고기 같아요. 약간 코가 그렇게 생겨서 그런가 봐요. 자, 그리고 테트라 종류인데 와, 진짜 아름답습니다. 얘네가 실제로 수초라든지 이끼 그런 사이에서, 그러니까 자연 강반된 곳에서 있으면 정말 아름다운 물고기입니다. 우와, 이것도 특이하게 생겼다. 아니, 그 꼬리가 왜 이렇게 얇아요? 얘는 무슨 종이에요? 로얄블루라고 해서 플리프 종류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특이하게 아빠가 알을 돌봐요. 아빠가요? 네, 굉장히 잘 돌봐요. 구성미가 있구나.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코끼. 킬리피쉬가 있네요. 네, 와, 근데 이라고
여기 키즈피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많이들 키우시고 키트에서 알을 부화시켜서 키우잖아요 여러분들. 귀여워. 수족관 하면 수생거북이가 빠질 수 없지. 네, 참고로 여러분들 청거북이과 친구들은 입양하지 마시고 여기 이제 커먼머스크라고 하는 미국 거북이들은 좋아요. 청거북이 애들은 우리나라에 너무 적응을 너무 잘합니다. 너도 귀엽다. 얘는 레이저백이라고 하죠. 아, 눈 땡글땡글해.